네, 이번 일회품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회품이 나왔어요. 이게 와 도자기인데 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거 약간 느낌이 네. 이만한 약간 술병을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뻥 차가지고 약간 뚝 작아진 네.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 아니, 이런 어머, 도자기가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아, 너무 앙증스럽네요. 이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필 조각하시고 이런 예. 작게 미니어처로 네. 그냥 이렇게. 와, 이거. 그 시대에도 미니어처가 있었을까요? 야. 어찌 보면 네. 부잣집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을 미미의 집처럼. 그러니까. 소꿉놀이. 소꿉놀이용으로 그냥. 아가씨들. 아가씨. 장난치듯이 맞아, 이렇게. 야, 그 정도로 작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님, 이거 네. 장난감인가요? 아니죠. 아닙니까? 오늘 나온 물건은 예. 장난감이 아니고 제대로 용도가 있는 도자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자기. 제대로 용도가 있는 도자기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바로 이거를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상했습니다. 예. 과연 이 도자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 도자기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1번. 1번. 꿀. 2번. 향수. 3번. 소금. 4번. 약. 약? 헷갈리죠? 약? 야, 아, 진짜 이게 뭔가 문제 내시는 것도 이 여러분이 헷갈린 게 뭔지 저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 거죠, 지금? 두 가지가 헷갈리고 맞죠? 두 개는. 넥. 자, 옆에는 누구요? 다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막 시청자분들도 아마 두 가지가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약을 다려서 여기다 부으면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약이라 하면 굉장히 뭐 독한 약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독한 약을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 병에 귀한 약? 혹은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귀한 약? 귀한 약. 예. 아니면 뭐 향수? 그러니까 향수하고 약. 소금? 소금도 아니에요. 어, 조양기 씨는 소금 생각하셨나요? 저요? 예. 아니요, 향수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향수. 일반적으로 네. 향수를 생각하는데. 향수는 많이 뿌리지 않고. 여인들이 향수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근데 향수라 하면 여기 분명히 뚜껑이 있어야 할 텐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좀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예. 향이 다 날아가잖아요. 예. 뚜껑이 향수, 없으면. 향수, 소금. 예. 꿀, 향수, 소금, 약. 어허. 저는 약으로 가겠습니다. 곽범 씨, 약. 약. 어떤 약이었을까요? 몸에 좋은 약. 몸에 좋은 약. 여기 딱 그 적정량, 그 아기들 약 먹일 때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아, 맞다. 네,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먹어라 해서 딱 이 정도만 그냥 먹을 그러니까 수 규칙적으로 있게. 먹어야 되는 약이 있을 때는 네. 여기에 담아서 혹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네, 정확한 양을 먹여야 되니까. 야, 혹시 아이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생각 바로 하는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이다. 알겠습니다. 약이다. 저는 소금. 갑자기? 네. 소금? 왜냐면 예. 소금은 사실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한 상 차려서 소금을 이걸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네네.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러네. 입구가 좁은 이유는 얘네가 왕창 쏟아져 나오지 않게 적절히 이렇게 톡톡톡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주부 입장에서 되게 필요합니다, 저런 거. 지체 높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국에다가 소금을 간해서 드시라고. 맞는 것 같다.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예. 자, 저는 저는 누구나 아마 향수병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뚜껑에 대해서는 뭐 사실 뚜껑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뭐 이제 한지나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아니면 다른 그 네. 물품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뭐 아무거나 막을 수 예,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 바꿀 답이 바꿀... 있긴 있습니다. 있죠. 답이 세 분 가지고 답이 네. 있어요. 네. 예. 저도 향수입니다. 갑자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디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아 근데 그게 길인 것 같아요. 오늘 휘둘리는 게 길이죠. 진성 선생님 가는 길이 그게 예. 길이더라고요. 곽범 씨 바꿉니다. 조영희 씨 안 바꿉니까? 답은 아직 있습니다. 예.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예. 그럼 소금 같아. 그래? 눈 움직이지 마. 알았어요. 네. 그럼 나는 소금. 곽범 씨가 누나 움직이지 마. 그럼 네. 본인은 움직여 놓고. 저는. 네. 본인은 움직여 놓고 조양기 씨가 움직이지 마. 아니 근데 예? 둘 중 하나니까. 소금 아니면 네. 향수가 답입니다. 예. 네. 자 과연 조양기 씨만 맞을지 답을 바꾼 곽범 씨와 진성 씨가 맞을지 위원님께 여쭤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2번 향수. 향수입니다.
느낌이 딱 누가 봐도 여기가 예쁜 게 향수도 놓는 것 같더라고. 아, 저는 이제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예. 상식선에서. 어, 진석 씨 오늘 다 성공해요. 아. 오늘 웬일입니까, 이거? 예. 아, 박범 씨 너무 조현기 씨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왜 그래요, 나한테? 예, 왜 한 명은 제치고 가려고.